12월 7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 자, 이제 큰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체중만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레인 요거트, 아침 주스,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21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끼니고요. 항상 똑같은 식단으로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타식스 두 스쿱에 요 가래떡 250g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12분입니다. 요 세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밥은 한 200g 조금 넘는 양이고요. 닭가슴살 200g에 새우볶음 그리고 풋고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52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끼니고요. 저녁 식사 보여드리고 오늘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요거는 100g 정도 되고요. 여기 주먹밥이 있기 때문에 밥은 100g만 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부조림에 부대찌개 그리고 야채 샐러드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더럽다, 진짜 아프다.
오늘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10시에도 여기서 아침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운동하시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돈도 돈이지만 일단 열정. 열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운동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북현 오버리님,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야? 잘 생각해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마무리를 갖다 그냥 막 너 한 사람 쏘아붙이고 가게 하지 말고. 헬스 장비 은근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헬스 장비를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우 내가 스키를 타고 싶은데 스키장 만들 돈이 없어요 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스키장을 왜 본인이 만들려고 그래요? 5만원, 3만원만 내면 헬스장 가서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잖아. 나는 골프를 치고 싶은데 골프장 만들 돈이 없어요. 뭔 개소리야 그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헬스장 가시면 되잖아. 3만원, 5만원만 내면 헬스장 충분히 다니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본인이 직접 만들려고 그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말귀가 어둡다고 저요? 5만 원이 부담된다고 잠깐만 보자. 왜? 뭐라 그랬는데? 헬스 장비 은근히 많이 나가더라고. 헬스 장비? 아 헬스장 비용 내가 어두운 거야?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헬스장 비용이 없다고. 내가 그거를 혼내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혼낸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헬스장 비용이 없어가지고 헬스장을 못 다니신다고? 물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술 안 드세요?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담배 안 피셔? 군것질 안 해요? 본인 소비 패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안 다니는 건지, 못 다니는 건지, 아니면 쓸 거 다 쓰고 나서 돈 없다고 칭얼거리면서 못 다니는 건지, 그럼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지. 자,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